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 스윗 아파트 34평 인테리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실 부분 설명드렸고요. 이제 주방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방편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방이동 그 현장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9년도 12월에 준공한 아파트, 보통 이제 시대별로 연도별로 지어진 아파트의 어떤 디자인의 평면이 비슷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렸던 약 20년 전에 지어진 평면도의 경우는 특히 주방 쪽이 답답하게 디자인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냉장고,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도 없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잘못 놓으면 실제 주방 자체 굉장히 헤비해 보여서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자주 디자인하고 제안드리는 게 바로 11자형 대면형 주방인데요. 상부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일단 주방에서 느끼는 어떤 그 미적,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성이고 두 번째는 사용성입니다. 실제 상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상부장에 첫째 칸 정도 쓰지 두 번째, 세 번째 칸 실제 그렇게 사용성이 좀 어려운 것도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 하부장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사용하기 좋게끔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선 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다이닝 공간을 먼저 입구 쪽에 확보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거실과 주방 공간이 만나는 중간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길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싱크대 하부장이 서랍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했었던 게 싱크대 구간은 60cm, 그 다음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약 30cm나 34cm 정도를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하부장이 두 개 들어가는 개념으로 60cm, 60cm 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1.2m가 되는 굉장히 큰 상부가 구성이 됐고요. 그럼과 동시에 하부 쪽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랍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부러 디자인을 여닫이로 할 수도 있지만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랍을 했을 때 그 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된다는 거 말씀드릴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서랍을 하게 되면은 깊이가 특히 깊은 공간의 경우는 여닫이 문을 열을 경우에 안쪽에 있는 수납된 부분들을 쉽게 보기도 어렵고 빼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서랍으로 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사람이 서 있는 앞쪽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빼려고 할 때 한눈에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넣고 빼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이 도어를 많이 안 넣었습니다. 서랍을 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크게 4짝을 넣었는데요. 서랍을 오른쪽 서랍, 중간 서랍, 가운데 서랍이 여러 개 있으면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서랍을 한번 딱 열어서 쭉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 아 뭐가 있구나 라고 쉽게 찾아야 되는데 이게 서랍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찾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예 심플하게 도어는 4짝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도어 하나를 열었을 때 최대한 그 내부의 수납을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집 나중에 디자인할 때도 이런 부분 적용했으면 좋겠다 적용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이 실은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도어가 이 정도로 넓은 사이즈에 도어가 들어가고 그 도어를 또 받쳐주는 레일이나 경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수입산으로만 보통 대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다 블룸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서랍 구성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여닫이로 할 때보다는 많이 추가가 돼요. 비용적인 부분이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 서랍 정도를 구성하게 되면은 보통 싱크대 구성에서 금액대가 뭐 100만 원 이상 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어떤 필요한 공간에서만 서랍을 구성하셔도 좋고, 만약에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대형 서랍과 브랜드 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실제 사용자분들께서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통로가 구성이 됐고요. 통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70cm로 일반적인 사람이 다니기 편한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꺾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가열대 구간과 개수대 구간으로 나뉘어지고요. 개수대 구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일단 설거지를 하면서 한강을 볼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보시면 매립형 그 정수기 설치를 해서 물은 여기서 드실 수가 있고, 이 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면 물이 켜지고 터치를 하면 꺼지는 수전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통도 이 싱크대 안에 매립을 해서 이게 누르면 이제 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싱크대 하부에는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웨이스트킹 WKI 8000 제품이 시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정수기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설치를 할때 저희가 이제 이꽉찬 공간 오른쪽 끝으로 붙이면 실제로 옆에 벽이 이렇게 이 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좀 빼서 한강을 보면서 설거지도 할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싱크대가 오른쪽 끝에 가게 되면 이쪽 옆에 구간이시는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설거지할 때뭐 살짝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래서 오른쪽에 약한 30cm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망장을 기획을 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양념장이나 이런 것들 놓을 수 있는 장을 구입했고요. 보시면 그 식기세척기도 설치를 했는데,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아무래도 개수대에서 설거지, 가설거지 한번 하고 바로 이쪽으로 내릴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자체도 설거지를 하고 여기 있는 물건을 바로 넣어서 닫으면 끝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정말 충분히 1.2m가 넘는 굉장히 넓은 그 상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뭐든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가전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서 텐트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4개 정도 기획을 했고요. 그 반대편 같은 경우도 4개 정도 기획을 했습니다. 이쪽 준비대와 가열대 구간 같은 경우는 지멘스 제품의 그 인덕션 이 설치가 됐고요. 그 바로 밑에는 빌트인 오븐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게이 빌트인 오븐과 인덕션 사이에는 약한 4cm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을 더 확보를 해드렸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랍으로 계획해서 하부 나름대로의 또 수납을 할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안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 다 서랍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 바깥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쪽은 이제 이너 서랍까지 기획을 해서 실제 상부에 서랍이 또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진짜 이 정도로 서랍과 이제 이너 서랍 그 서랍의 형태까지 잘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용성은 약 200배 정도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너 서랍, 중간 서랍, 밑에 서랍, 이 모든 게다 사용하기도 좋고 편리성도 좋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주방 구간은 바닥은 전체 다 돌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루로 다시 바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장은 없지만 상부에 와인 거리, 와인장 거리 정도만 심플하게 하나가 들어갔고요. 가열대 구간 같은 경우는 상부 쪽에
저기 간접 조명 박스를 만들어서 상부에서 은은하게 간접 조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긴 쪽 타일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어떤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600x600 짜리 타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비앙코 무광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상판에 들어간 LG 하이막스 오로라 블랑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결이 비슷한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통 이제 인조대리석을 벽체까지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제조사는 다르지만 패턴이나 느낌은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통일성은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치크대 같은 경우는 펫 제품은 아니고 도장 제품이고요. 도장 제품이다 보니까 용이한 게 이런 이제 도어 같은 경우 그 모서리 부분에 빗각 처리가 돼서 실제 도어 같은 거 열 때 이 빗각 처리된 구간으로 손을 넣어서 빼기가 상당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이제 펫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서는 좀 어렵고 이런 이제 전체 도장 제품으로 했을 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볼 때쯤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어딨지 하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이번에 오른쪽에 그 방 하나를 다용도실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 널찍한 도어 하나를 열게 되면은 바로 이곳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 동선 자체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먼 동선은 아닙니다. 뭐 요리하시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정도의 동선이고요. 이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최대한 이 부분이 또 면 처리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상부에도 냉장고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립 형태로 열릴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닫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 여닫이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플립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가 들어가기 위해서 뒤에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 벽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벽체 자체를 하나를 형성을 해서 냉장고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들어간 나머지 공간의 뒷공간은 다용도실로 기획을 해서 안방 침실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침실 쪽에서 좀 부족한 수납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는 오픈장으로 기획을 해서 어떤 식재료 같은 것들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획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작은 방에 있는 붙박이장이었는데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개방감이 있게끔 기획을 해서 식자재 같은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공간의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 넣어서 집에 많은 어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 이곳에는 이제 이불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을 제작을 할 때 장의 깊이 자체를 일반적인 붙박이장 60cm보다 훨씬 깊은 75cm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직경 자체가 한 75cm 정도 나온 깊은 장이다 보니까 이불 같은 거, 매트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디자인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은 방의 어떤 한 용도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연장선상인 이런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앞쪽은 배치를 하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런 통로만 딱 만들고 나머지는 전체 다 붙박이장을 기획을 해서 수납을 극대화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어떤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걸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현재 뒤쪽에서 바라본 뒤쪽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다 지금 현재 수납장이 짜여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은 깊이는 75cm로 깊게 해서 이불이나 매트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쭉 나가서
왼쪽을 꺾고 다시 한번 꺾게 되면 이제 주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를 기획을 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슬라이딩 도어를 닫을 수 있게끔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방 쪽 부분이 나는 좀 깔끔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냉장고도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깔끔한 주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어서 이제 다용도실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용도실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뭐가 있냐면 우선 보일러 분배기입니다. 우선 보일러의 위치도 일단 변경을 했고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보시면 보일러가 이제 이쪽 안쪽으로 원래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요.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보일러 분배기라고 하는 게 이건데요. 각 방별로 보일러를 혹시나 안 쓸 때 이제 이걸 잠글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보일러 분배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싱크대 밑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싱크대 부분이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하고 또 하부에 정수기나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것도 편하게 놓을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전 작업을 통해서 한쪽 공간으로 다 몰아드렸고요. 그럼 현재는 그 세탁 건조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어서 세탁기만 현재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그냥 간단하게 옷 걸 수 있는 세탁 건조대는 아니고 그냥 봉으로 하나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옷 같은 거 말릴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발코니도 단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체에 지금 다 이 부분 뭐 상대적인 이 부분까지 다 단열을 해서 기존에 이제 곰팡이가 많이 피었던 부분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탁실 구간에 이제 세탁기 하부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부턱 같은 경우는 세탁기 안쪽에 있는 물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부에 이제 보통 턱이 형성이 꼭 되는데요. 턱이 형성이 될 때 이거를 짧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세탁기를 나중에 건조기나 이런 것도 사용할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판을 넓게 해놓으면 사람이 여기 발판을 디뎌서 세탁기와 건조기 부분을 쉽게 열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세탁 건조기를 놓을 걸 고려해서 하부의 턱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널찍하게 해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전 제품 같은 경우는 세탁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아직은 이제 세탁 건조기를 놓지 않을 계획이라서 상부 공간에 좀 더 수납을 하기 위해서 상부의 선반 정도 시공이 됐었습니다. 기존에 이 공간은 이제 보일러실이었는데 보일러실이 이제 왼쪽으로 바뀌면서 세탁실이 앞쪽에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주방 부분 설명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방 부분의 조명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전구색과 주백색 나눠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다니는 동선들에는 주로 전구색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런 어떤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에는 주광색으로 좀 밝은색 계열의 조명으로 비출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조명을 여러 개 쓴 건 아니고 전체 다 매입 조명을 쓰면서 식탁 쪽에 들어가는 이 식탁 등만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베이지색 계열의 라운드 형태 조명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주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제 침실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